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시장은 재미가 없는데 다들 돈을 그쪽으로 가 모이고 거기서 이거 뭐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붙어 있는 섹터. 네. 그게 뭘까요? 오늘 상한가 갔던 그 종목일까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잘못하면 이틀째 상한가가 갈 뻔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경영권 분쟁.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주가가 가뜩이나 내기 전에 축 처져 있는데 저런 게 그렇죠. 막 번쩍번쩍 합니다. 눈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오죠. 그막또 네. 상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에. 일단 뭐 팔고 뭐팔거 없나 없나? 보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에. 근데 어제 들어가셨으면 성공. 근데 어제는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러다가 오늘 또 따라갔으면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쭉 밀리는 거죠. 네. 네,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시장이 안 되면 이렇습니다. 안뭐 되면 사고 팔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사고 치는 종목만 있어요. 아, 네, 샀더니 사고만 쳐 있고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걸 어떻게 고민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저쪽으로 막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예 한 줄이라도 사볼까? 뭐 이런 마음들이 좀 그쵸.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고려 아연이 아직까지도 끝내지 않은 상황들.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자마자 이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하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이제 장내 매수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거를 또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또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시장은 아직 안 끝난 싸움이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 많은 거죠. 이런 네. 쪽에 변화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엔 한미 사이언스 이것도 또 아하, 또 얘기가 얘기 나오기 나왔죠. 시작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 그두 분야 사이에서 또그신 회장님 계시죠? 그다음 또윤 형제 분들 이두 분하고 또 세력화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지금 격돌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지분 싸움이 아니라 약간 대립각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일단은요. 다음 주 그렇죠. 초에 다음 달 초에 제가 또 이사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격화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조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TV홀딩스죠. 아, 또 이쪽을 이야기가 둘러싸고 나오죠. 예, 지금 시장에선 관심이 상당히 높은 모습들인데 네. 오늘 또 그러다 보니까 TV홀딩스 급등했습니다. 원래 대명 소노 이름이 대명 소노 시즌 이쪽이 추가로 매수를 안 하는 거라고 하고 뜨고 얘기를,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뭐 예림당이나 티웨이 홀딩스 같은 작지만 뭔가 뭐 그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막상 대상은 가만히 있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한 거죠. 그러면서 이 지분을 샀는데 거기다가 난안 사. 그리고 뒤로는 어떻게 싸게 살까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진행 중이구나. 그런 쪽에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몇개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그럴싸한 종목들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지분 아, 경쟁 관련된 쪽에서 이것도 그쪽인데 그러면 또 새로운 신규가 막 붙어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할때 지금 잘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고 싶어 죽겠죠. 예, 매매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하는 순간 또 주가도 좀 올라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동이 좀큰 종목들이고 또막 쫓아 올라갔는데 저희가 쫓아가는 순간 들어왔는가? 또 물량 훅또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변동성을 관리할 만한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되게 고점에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뉴스라든가 그 내용들을 좀 철저히 좀 아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냥 차트만 보고 오호 나도 한번 했다가 너도 한번 이렇게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지금 코스피 상승률 상위 오늘 보시면 첫 번째가 티웨이 홀딩스, 다섯 번째인가요? 고려아연 또 들어와 있고요. 이런 거 보면 또 티웨이 항공도 오늘 7%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손가락이 드릉드릉 할 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뉴스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대응을 못하면 진짜 직격타를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하루에도 20몇 프로씩 마이너스가 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먹을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예, 근데 충분히 하락할 위험도 있다는 걸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냥 들이대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손가락이 드릉드릉이요? 네. 손가락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좀 많이 올랐는데 네.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네.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 그러지만 못 보내겠어요.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 눈길은 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제 귀 안에서 지금 저희 부조에서 네. 고려아연 주가 보라고 이거 뭐냐며 이 차트 뭐냐며 지금 안 그래도 막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친구 10월 들어 그 하나가 더 있는데 영풍정밀이라고. 아 그렇죠. 예. 예 고려 친구 영풍이. 영풍정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아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다라고 해서 나도 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 충분히 좀 감안을 투자자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외에 사실 움직이는 종목도 우리가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가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네, 해요? 없어요. 예, 할 만한 거 없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놀아요? 그렇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딱 선언 되지 않습니까? 금융주 그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싸다는데 딱 써놓고 있으면 10%씩 그냥 뚝뚝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들이 거. 참 금융주에 대해서 참 왜 이렇게 안 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반에는 저도 안 샀어요. 무슨 은행주야 이제 다시 네. 은행주가 사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성문도 썼었던 적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네. 그 은행주가 막 10%씩 뛰기 시작해요. 올해 초부터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사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는 계속 갔고 그러다가 네. 또 저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쭉 내려와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걸치는데 네. 올해 초와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네. 수급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많이 샀습니다. 많이 그들은 사서, 많이 샀다. 예, 많이 사면서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요. 아하. 치사하게. 예. 그러니까 계속 파는 종목이 있을 거고 네. 계속 사놨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더 사야지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이게 밸류업 쪽에서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뭐 지주사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탈락됐고 꿋꿋하게 은행주만 남았네요. 그렇죠. 은행주 그리고 또 보험주 네. 이런 쪽들은 그래도 그냥 이걸 보고 있는 것과 그냥 아예 안 사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조정권 들어서 쭉 밀린다 사야 되겠죠. 근데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네, 또 있을 정말요? 겁니다. 예, 또 있을 건데 그때 기회가 와도 네, 또 안 사겠죠. 저희가 만약에 관심주 가져서 중요한 지지권 들어왔으니까 한번 사볼 때입니다. 그러면 채널 돌리세요. 아 은행주 네. 가져오면 네. 무슨 은행주야 그러고 또 저희 있다가 안 사면 한 일주일 때 또 10%씩 쫙 올라가고. 그렇죠. 네. 내가 안 사서 오르는 걸까요? 이제 앵커님이 안 사서 오르는 겁니다. 예. 뭐 이게 뭐죠? 이거 네. 일단 기회 되면은 네. 또 잘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금융주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참 개인 투자자들이 손이 안 나가는 섹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은행주 받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어요? 네, 원고 준비한 거 보니까 이건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예.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해야죠. 근데 묵직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원전주입니다. 아하, 네, SMR. 원전, 예, 원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주가가 좀 묵직하게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핫합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죠. 네, 쭉 올라갔다가 좀 고점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도 고점에서 조정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갔다가 테마가 아니다 그러면 수익 낙하잖아요. 네. 수익 낙하 안 해요. 그냥 거기서 좀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지난번에 보면은 블랙록이라고 아시죠? 네. 검은돌. 네. 검은돌 운용사에서 네.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최대 운용사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1조 달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네. 지금 그때 자금을 좀 모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어허. 한 40억 달러 정도면은 한 4조 정도 한 5조가 넘겠죠? 네. 이 자금을 가지고 AI 관련된 인프라 쪽을 운용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처음 딱 들어가서 지분을 신고를 했네요. 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어허. 이거를 6% 지분을 샀다라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괜히 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SMR은 돈이 되겠다. 그런 어떤 그 큰 손이 그걸 샀다는 얘기는 네. 뭔가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똑같겠죠. 네. 아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지금도 올랐나요? 네. 네. 아니 SMR 예. 계속해서 잘 간다고요. 예, 주가를 예, 예. 보고 있었어요. 없으면 부러운 겁니다. 없으면.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이거를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그냥 유효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왕이면 미국 쪽의 종목들이 더 잘 간다. 그래서 SML 관련주가 한 네 다섯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미국 종목들 설명하는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슈가 될 때마다 비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어디랑 손잡았다 그럴 때마다 또 계속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 그런 쪽에서 역시나 국내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아하. BHI 네, 이게 가장 주도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제일 네. 네. 다른 것도 많은데 또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진엔텍 요즘 또 모습들 나쁘지 않죠. 고점에서 그쵸. 대롱대롱 잘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감 떨어지지 말고 누가 이렇게 착 유류쳐가야 됩니다. 네. 그런 쪽의 모습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원전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그 셋 중에 하나인가요? 그래놓고 다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섹터지만은 시장에서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중에 수산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오, 네. 네. 수산물을 관련주죠. 네, 그거 아니고요. 회사 이름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그 정비 발전 전용비 사업 쪽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근데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원자력이나 화력 쪽이 가장 크고 네. 신재생도 좀 만집니다. 그런 쪽에서 태양광이나 뭐 또 연료전지 쪽 이쪽에서 정비 쪽을 하는데 그래도 정비다 보니까 약간 뭐 특별하게 뭐 뭘 많이 할 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의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실적은 꾸준하고 근데 꾸준한 실적 대비해서 항상 영업이익 보게 되면 500억대는 충분히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물론 정체돼 있지만 근데 시총은 지금 3천억대, 3,200억대 저평가죠. 이런 쪽에서 PBR도 0.6배, 배당도 3%, 3.6% 주는 회사면은 이런 거는 한 번쯤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레벨업은 하지 않았는데 네. 무겁긴 합니다. 주가 수준이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또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R 관련해서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